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이재석입니다. 예전에 TV에서 한 최면술사가 최면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매운 마늘을 초콜릿이라고 하며 먹어보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면에 빠진 사람은 그 마늘을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맛있다고 생각하면 마늘도 달콤한 초콜릿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듯이 고달픈 우리네 인생도 즐겁다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즐거워지는 법이겠죠.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이번에 개봉한 영화는 공전절우의 명작이야. 대서사시와 같은 아름다운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난 후 이러한 감탄사가 절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공전절우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의 한자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공은 비다, 없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지요. 비어있는 자리를 자리석자를 써서 공석이라 하고 텅 빈 공중을 빌허자를 써서 허공이라고 하죠. 저는 앞을 말합니다. 고문자를 보면 전자는 발지자와 배선자로 구성된 회의자인데요.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다이고 후에 의미가 확대되어 방위와 시간의 앞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뒤후자의 반이어죠. 길도자와 결합된 전도는 앞으로 나아갈 길 또는 장래를 뜻합니다. 전도가 밝다고 할 때는 장래를 뜻하죠. 절은 끊다는 뜻입니다. 갑골문을 보면 실 한가운데가 끊어진 모양을 본떴고 금문의 절자는 회의자로서 칼로 실을 자르는 모양을 그렸는데요. 소전에 오면 절자는 실사자의 의미와 빗색자의 소리로 구성된 형성자로 변합니다. 본래 실을 끊다는 의미에서 끊다는 의미로 확대되었습니다. 끈을 단자와 결합된 단절은 관계를 끊다는 뜻이지요. 후는 뒤를 말합니다. 갑골문이나 금문의 후자를 보면 회의자로서 사람 발이 줄로 묶여있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발이 줄로 묶여있으면 행동이 느리게 되어 후자의 본래 의미는 느리다, 뒤처지다가 됩니다. 그러다가 위치가 뒤에 있음을 가리키는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어 앞전자의 반이어가 되었지요. 또 시간이 뒤에 있음을 가리켜 앞선자의 반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전후는 앞과 뒤, 선후는 먼저와 나중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공전절우는 이전에 있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다시는 있을 수 없다는 뜻인데요. 고금을 통해서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형용하는 말입니다. 유사한 말로는 전대미문이란 말이 있는데 이전 시대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대 대자, 안일미자,
들을 문자를 씁니다. 또 없을 무자를 쓰는 전무후무와 오직 유자를 쓰는 유일무이란 말도 같은 뜻입니다. 줄여서 절후라고도 하지요. 이 성어는 선화화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선화화보는 중국 송나라 때 궁궐의 수장품을 분류하여 해설한 화보인데요. 중국의 수많은 회화 역사와 이론서 중에서 실용성이 가장 높은 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동진 때의 고개지, 남북조 시대의 장승효, 당나라 때의 오도자라는 중국 회화 역사상 유명한 세 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국 진나라 때의 고개지는 재주가 출중하고 학식이 넓었는데요. 특히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매우 뛰어나서 세상에 이름을 드날렸습니다. 고개지가 그린 인물화는 실물과 거의 흡사했는데요. 다른 화가의 그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물화를 그릴 때 한 번도 먼저 눈을 그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고개지는 인물화의 정수가 바로 이곳에 있소이다 라고 대답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그를 재주가 출중하고 그림이 뛰어나며 바보스럽다고 해서 뛰어나다는 의미의 절자를 써서 삼절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 후 남북조 시대에 와서 양나라의 장승효라는 화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산수와 인물과 불상을 잘 그렸습니다. 양나라 무제가 수많은 사원과 불탑을 세우면서 모두 그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명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한 번은 장승효가 사원 벽에 용 네 마리를 그렸는데 용의 눈에 점을 찍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눈에 점을 찍지 않았소? 장승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에 점을 찍으면 용이 벽을 뚫고 날아갈 것이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허풍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시험해보라고 사람들이 성화를 부리자 장승효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눈 두 곳에 점을 찍었는데요. 과연 용이 벽을 뚫고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당나라 때에 이르자 더욱 탁월한 솜씨를 가진 화가가 출연했는데 그의 이름은 오도자라고 합니다. 회화와 서법을 한 몸에 집대성한 사람이지요. 그가 그린 산수화와 불상화는 일시의 이름을 날렸으며 뛰어난 필치를 갖추고 있어 서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당시의 황제 현종에게 가릉강도라는 대작을 그려주었는데 수백 리에 달하는 산수화가 하루 동안에 다 그려졌다고 하네요. 후세 사람들은 이 세 사람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고개지의 그림은 이전 사람들을 뛰어넘고 장승효의 그림은 뒷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으며 오도자는 두 사람의 장점을 겸했다고 말이죠. 이처럼 비교할 만한 상대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음을 비유하는 말이 공전절후인데요. 그야말로 최고의 천사가 아닐까 합니다. 어려운 시기, 아무쪼록 각 방면에서 공전절후의 영웅이 많이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전을 통해 옛 성현의 가르침을 배워보는 신명심보감 시간입니다. 심성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명심보감 정기편. 오늘 함께 하실 구절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강절 소선생활 문인지방이라도 미상노하며 문인지예라도 미상희하며 문인언인지학이라도 미상화하며 문인언인지선이면 즉 취위화지하고 우종이희지니라. 소강절 선생이 말하였다. 남의 비방을 들어도 화를 낸 적이 없고 남의 칭찬을 들어도 기뻐한 적이 없으며 남에게 다른 사람의 악행을 들어도 동조한 적이 없고 남에게 다른 사람의 선행을 들으면 나아가서 그에게 동조하고 또한 그를 따라서 기뻐하였다. 원래는 이 뒤에 시 한 수가 붙어 있으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소강절이 지은 황극경세서 무명공전에 보입니다. 무명공은 이름 지울 수 없는 분이란 뜻인데 본문은 그의 행적을 기술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글의 자세한 해석 알아보겠습니다. 강절 소선생왈 소강절 선생이 말하였다. 문인지방 미상노 남의 비방을 들어도 화를 낸 적이 없고 문은 듣다는 뜻입니다. 이는 남을 말하지요. 지는 종속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조사입니다. 뭇뭇의라고 해석하는데요. 아래에 나오는 인지예, 인지악, 인지선의 지자도 같은 용법입니다. 방은 헐뜯다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비방을 말합니다. 헐뜯을 비자와 결합된 비방은 남을 헐뜯어서 말하다는 뜻입니다. 안일미자와 일찍이 상자가 결합한 미상은 일찍이 못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동작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한 적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상은 원래 맛을 보다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일찍이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됐습니다. 노는 성내다, 노여워하다는 뜻인데요. 몹시 화를 내는 것을 드러낼 발자, 큰 대자를 써서 노발대발이라고 합니다. 문인지의 미상희, 남의 칭찬을 들어도 기뻐한 적이 없으며 얘는 칭찬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칭찬이라는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헐 회자와 결합된 회예는 비방과 칭찬을 말하죠. 희는 기쁘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좋아하다, 기뻐하다는 뜻의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즐거울 낙자와 결합된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고 두 글자가 중복된 희희낙낙은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는 뜻이죠. 문인언 인지학 미상화 남에게 다른 사람의 악행을 들어도 동조한 적이 없고 초략본에는 들을 문자와 사람인자 사이에 사람인자와 말씀원자 두 자가 빠졌는데 원본에 의거해서 이 두 글자를 보충했습니다. 앞에 인자는 무명공에게 말하는 남이고 뒤에 인자는 그 남이 비난하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어는 말하다는 뜻의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악은 악행을 말합니다. 화는 부화하다, 동조하다는 뜻인데요. 붙을 부자를 쓰는 부화는 좀 어려운 말인데 주때 없이 남의 의견을 따르다는 뜻이죠. 같은 뜻의 부화뇌동이란 표현이 우리에겐 더 익숙합니다. 우레레자 같을 동자를 씁니다. 문인언 인지선 즉 취화지 남에게 다른 사람의 선행을 들으면 나아가 그에게 동조하고 앞에 구절과 마찬가지로 인자는 무명공에게 말하는 남이고 뒤에 인자는 여기서 그 남이 칭찬하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선은 선행을 말하는데요.
인지선은 남의 선행을 가리키지요. 즉은 접속사입니다. 순접을 나타내며 뭐뭇 하면으로 해석합니다. 취는 나아가다, 다가가다는 뜻입니다. 이는 접속사로 순접을 나타냅니다. 화는 역시 부화하다, 동조하다, 맞장구치다는 뜻이지요. 지는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행을 말해준 그 사람이지요. 뒤에 나오는 지도 같은 뜻입니다. 우 종이 희지, 또한 그를 따라서 기뻐하였다. 우는 다시, 또한이란 뜻의 부사입니다. 종은 따르다는 뜻입니다. 순순히 따르는 것을 순할 순자를 써서 순종이라 하고 무조건 남을 따르는 것을 소경맹자를 써서 맹종이라 합니다. 또 보는 앞에서만 따르는 것을 얼굴면자를 써서 면종이라 하죠. 여기에 배복자 배반할 배자를 더한 면종복배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앞의 경우와 같이 순접을 나타냅니다. 희는 역시 좋아하다, 기뻐하다는 뜻이지요. 지금까지 정기편 다섯 번째 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한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구절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절 소선생활 문인지방이라도 미상노하며 문인지에라도 미상희하며 문인원 인지학이라도 미상화하며 문인원 인지선이면 즉 취화지하고 우종이 희지니라 소강절 선생이 말하였다. 남의 비방을 들어도 화를 낸 적이 없고 남의 칭찬을 들어도 기뻐한 적이 없으며 남에게 다른 사람의 악행을 들어도 동조한 적이 없고 남에게 다른 사람의 선행을 들으면 나아가서 그에게 동조하고 또한 그를 따라서 기뻐하였다. 남이 나를 비방하면 나도 같이 화를 내고 남이 나를 칭찬하면 나도 역시 기뻐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요. 남이 뭐라고 하든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신명심보감 다음 시간에도 마음 수양에 도움이 되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여로와 배우고서 제때에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공자의 말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이라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말씀 설자라고 알고 있는 글자가 열로 읽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설자의 본색을 드러내 보겠습니다. 설자는 본래 동사로서 설명하다, 해석하다는 뜻을 나타내었는데요.
밝힐 명자와 결합된 설명은 풀어서 밝히다는 뜻이고, 풀해자와 결합된 해설은 풀어서 설명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한문에서 원래 말하다는 뜻으로는 설자보다 주로 가로왈자나 이를 운자, 말할 어자가 사용되었습니다. 횡설수설이란 말이 있죠. 가로로 말하고 세로로 말하다는 뜻인데요. 조리가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횡자는 가로, 수자는 세로를 뜻하지요. 누구의 설은 어떻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이때의 설은 명사로서 학설이나 견해, 주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백가지설이라고 하면 백가, 즉 제자 백가의 학설을 말하고, 세상 속자와 결합된 속설은 세상에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나 견해를 가리킵니다. 통할 통자를 쓰는 통설은 세상에 통용되는 학설, 또 다를 이자와 결합된 이설은 통용되는 것과 다른 학설을 말하지요. 또한 이 글자는 설명하거나 해석하면 상대방을 설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달래다, 유세하다는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라고 읽는데요. 놀 유자와 결합된 유세는 여러 곳을 다니며 자기의 의견을 설득시키는 것을 말하고, 그런 사람을 손객자를 써서 세객 또는 유세객이라고 합니다. 전국시대에 활약했던 종횡가가 바로 이 유세객이지요. 이 유세라는 말은 선거 유세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요즘엔 선거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기 의견이나 소속된 정당을 선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기쁘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는 열이라고 읽는데요. 신방변부의 열자와 같은 뜻이지요. 오늘 한문 본색은 설자를 다양한 각도에서 파헤쳐봤습니다. 이 한 글자에 이렇게 다양한 뜻과 쓰임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셨죠? 다음 시간에도 한자와 한문의 본색을 과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한문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다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한문 문답 코너에 질문 주십시오. 자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나와주세요. 한자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해서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갑골문이 최초의 한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갑골문이 뭔지 알쏭달쏭하네요. 시원한 답변 기다릴게요. 네, 보통은 갑골문이 최초의 한자라고들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글자가 있었다고 봐야지요. 자료는 거의 없지만 갑골문이 매우 체계적인 글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글자가 축적됐다는 걸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초의 한자라는 표현보다는 최초의 체계적인 한자라고 하면 더 적합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갑골문은 지금부터 3천여 년 전인 상나라 때의 유물로서 점을 친 기록입니다. 그래서 복사라고도 합니다. 3천여 년이나 되었으니 정말 오래되었죠. 그런데 왜 갑골문이라고 불렀을까요? 갑은 거북의 껍질을 말하고 골은 짐승의 뼈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뼈가 사용되었지만 주로 소의 견갑골, 즉 어깨뼈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갑골문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서 거북 귀자, 짐승 숫자를 써서 귀갑 수골문자라고도 했죠. 갑골문의 발견에는 재미난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청나라 말기인 1899년에
금석학자 왕의영이라는 사람이 병 치료를 위해 한약을 복용했는데요. 지금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옛날 지식인들은 한약에도 죄가 있어서 약을 지어오면 어떤 약을 썼나 하고 약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왕의영도 약재를 살피던 중 용골이라는 약재에 무슨 일정한 기호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용골은 포유동물의 화석화된 뼈를 말하는데 값이 아주 비싼 약재입니다. 그러니까 갑골을 용골로 썼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갑골문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발굴되었냐고요? 중국 하남성 안양에서 서북쪽으로 5리 정도를 가면 소둔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대량으로 발굴되었습니다. 글자가 새겨져 있는 갑골이 16만에서 17만 편이나 됐다고 하니 정말 엄청나죠. 이 중에서 갑골 문자로 인식된 것이 3,500여 자 정도인데 또 이 가운데 2,000 자 정도가 고석되었습니다. 고석이란 말이 낯선데요. 살필 고자에 풀석자를 쓰는데 고문자를 고증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갑골문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내용이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 어네스트 세클턴 경을 아시는지요?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최고의 탐험가 10명 중 콜럼버스, 제임스 쿡, 닐 암스트롱, 마르코 폴로에 이어 5위에 랭크된 인물입니다. 세클턴 경은 극한의 위기 속에서 단 한 명의 대원도 잃지 않고 함께 살아 돌아왔는데요. 절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을 전해주는 세클턴의 명언을 되새기며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